그 말이죠. 이 초반부터 예, 감독의 그 항의가 많은 네, 지금 그 김승환 선수가 그 2승을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김승환 선수가 그 해태 타이거스에서는 그 패그의 구실을 하는 선수거든요. 그렇다면은 여기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면은 어쨌든 해태 타이거스가 더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됩니다. 이 김성환 선수의 그 타격 자세 유심히 보면 말이죠. 좀 특이한, 다른 선수하고는 좀 특이한 그런 면이 있어요. 자, 이때 이 김성환 선수 말이죠.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. 네, 지금 그 묘한 장면이 나왔는데요. 네. 투수의 그 샷 포지션 자세에 들어갔는데, 인터벌을 오래 잡으니까 김성환 선수가 그 타임을 요청했거든요. 네. 김강철 그 주심은 투수의 그 샷 포지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그 투구를 한 공에 스트라이크 저지를 내렸어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그 볼 데드를 손나지 않고 네, 인플레이에서 피했다는 거죠. 가졌습니다. 네. 네. 저 순간에 이제 김성환 선수가 타임을 요청했는데 네. 김광철 주심이 지금 셔터 포지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받아주질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선언을 했습니다. 아주 그냥 강렬하게 말이죠. 김성환 그 타자가 김광철 주심에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. 네. 저것은 그 선수들이 펭수에 가면은 심판들이 받아주곤 했기 때문에 어려니 그러느니 하고 지금 그 김성환 선수도 나왔던 거죠. 네. 오잉을 선수 가지고 재치는 지금 투구를 했다고 봐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조금 그 김성환 선수가 흥분한 것 같았네요. 이 방망이를 던지면서 김광철 구심에게 이제 항의하는 거라는 모습인데. 이 프로 야구라는 건 더군다나 그 상품 가치로서의 그 야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은 저런 모호한 그 판정보다는 역시 그 서로 힘의 대결, 기의 대결 이것으로서 그 판정을 지어야 되는데 좀 좋지 못한 장면이 나왔어요. 네. 어떤 그런 사건들이 프로 야구의 그 흥미를 감소시키는 말이죠.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A few moments later. 아직도 말이죠. 항의는 항의로 끝나고 첫째 그 수긍하는 그런 면도 빨리 이제 그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 관중 한 분이 열심히 그 망원 렌즈로 말이죠.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. A few moments later. 네, 김승환 선수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청룡의 그 김동력 감독도 좀 항의를 하고 말이죠. 경기 분위기가 좀 개강돼 있었거든요. 아무튼 그 청룡도 말이죠. 이 초반부터. 네, 감독의 그 항의가 많은 그런 경기가 지금 그 김성환 선수가 그 2승을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김성환 선수가 그 해태 타이거스에서는 그 패그의 구실을 하는 선수거든요. 그렇다면은 여기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면은 어쨌든 해태 타이거스가 더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됩니다. 이 사건 이후 김성환은 내 게임 출장 정지와 벌금 20만 원의 징계를 받았고 프로야구 원년 개막 전부터 이어온 156게임 연속 출장 기록은 여기서 중단되고 맙니다.